지금 그 가격 구간에서 좀더 현실적인, 사실 센터들도 이런 시장들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지수 때는 새롭지만 이런 흐름들은 예전과 많이 비교를 하시는 걸 보니 예전에도 많이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사실 20%?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 그때가 이제 추세적인 하락장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뭐 돌아볼 것도 없이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올라가지는 지금 사실 못해요. 그리고 현재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가 주춤주춤한 것도 있고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중을 줄여라.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보자라고 예. 하는 거는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현재로선 좋을지. 20% 이상 떨어 20% 넘게 떨어지면 주식을 팔아라. 20%면요. 지금이 3,100 정도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600포인트 조금 넘게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 1000, 그렇기 제가 때문에 계산하니까 2500 정도. 2,500에서 2,400 얼마 됐을 때에 이제 그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다 팔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건 하나마나 한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때는 늦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2,400까지 가면요.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제 생각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주가가 2,5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 작년도 3월 달서부터 투자했던 거에 절반 이상 모두 다 손실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의 그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20% 떨어지면요. 거의 50%, 투자했던 50%의 이상의 계좌들은 모조리 다 손실이 나 있는데 그러면 손실을 봐가면서 그때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원치 않는 예, 또 의미가 잔치가 되는 없는 얘기를 거고.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비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시장 보면 뭐 20%가 떨어지면 추세가 전환된 거니 거기에서 뭐 이렇게 가지만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그3,200뭐장 중에 60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면 3,000에서부터 3,200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3,200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3,000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연 이게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중간에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허덕허덕대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이 지금 판단이 안 들고 있는 거죠. 그쵸, 그 그쵸. 판단은 누가 해주냐면 시장이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3,000포인트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이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선 어디까지 하락한다라고 봐야 되냐면 2,700까지 하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2,700이냐? 이번에 상승할 때에 그 11월 초서부터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한번 이렇게 그 각도가 한뭐 50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서부터 해가지고 그 2,700대에서부터 갑자기 3,200까지 열흘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확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유동성에 의한 슈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유동성 장세가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렇게 마지막 슈팅을 했던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아마 이번 상승이 꺾이면서 이미 제가 봤을 때 2,700까지 내려왔었을 거예요, 한 번은. 근데 워낙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막 동력도 똑같잖아요, 유동성.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냥 3,000포인트 내에서 그냥 달려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이제 접으면서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아, 이거는 일단은 아무튼 여기에서 한 번은 밑으로 막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700포인트 이렇게까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한 200포인트 내에 계속 요 좁은 박스권 내에 있어요.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면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 내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형태인데, 만약에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에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0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더뭐 다시 가는 매수를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요폭 내에 있을 때는 일단은 좀 줄여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정해질지 잘 모르니, 방향이 위로 정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팔아놓은 건 그대로 놔두고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자꾸 궁금해지는 게 지금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다 올리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돌아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타 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있는데 그 수급이 좀 어느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수급이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처럼 유동성이 보강이 안 되는 형태니까. 수급이 어떤 쪽으로 힘있게 움직이질 못하죠. 네. 거기에다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모두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네. 순환매가. 네. 팽글팽글 막 돌아가는데 그게 기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갔다가 그 다음 날 보면 자동차는 주춤해져 버리고 반도체 갔다가 막 하면서 오늘은 드디어 보면 이제 막 조선주까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얘기했던 거를 레파토리를 그대로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던 그 이 힘이 있으니까 네. 계속 그 내에서 이제 돌리면서 막 이래 하는 건데 순환매도 계속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거 정말 그 저 뭐야 수급이도 안 나온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오늘 기껏도 해서 올려서 사봐야 내일 되면 원본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이런 형태가 되니까 사면 살수록 약간씩의 손해가 계속 나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제 순환매고 뭐고 다 귀찮으니까 그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시장 자체가. 예, 그게 네.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 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서 거기 어디에서 뭐 내가 순환매 타보겠다 이렇게 그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순환매 타고 하는 거를 용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순환매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참가하지 마시고 그냥 빠져 있다가 아예 그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 이게 대형주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뭐 이거 저거 다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정도 판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주식 중소형주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에서 그 순환매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잘못하면 정말 꼭지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략상으로는 일단 지금의 흐름을 깰 수 있는 위든 아래든 그러니까 위로 가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비중을 줄여야 될 텐데 그 비중 줄이는 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는 전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현금을 조금 더 모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겠다면 오히려 시장은 만만치가 않으니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설날 이후에 우리는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 센터장님이 설날 이전에 나와주셨어요. 보는 그런 기준들이 달라질까요? 설날 이후면? 아니요.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죠. 채권금리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예. 그대로? 마지막으로 질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거예요. 우리가 뭐 특정하게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거를 기점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을 볼 때에 과연 뭐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좀 판단해 볼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금리를 좀 봐야 되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됐든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에 그 2%의 금리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얘기는 많이 될 수 있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작년도에 제일 낮을 때가 0.3%였어요. 네. 그게 지금 1.2%가 된다라고 하면 불과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4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과 낮은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금리에 대해서 견디는 힘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그래도 금리가 4%, 5% 했는데 지금 2%가 뭐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우리가 그동안에 금리를 얼만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니까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거든요. 방향성을 그러니까,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예탁금이 어차피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니까 예탁금이 과연 계속해서 줄어드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늘어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 중요한 점이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막 팍팍 올라가요. 그래도 지수가 예전만큼 오르지 못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탁금이 들어오는 게 하루에 2조씩, 3조씩 막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 이게 상당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64조였다가 한 7, 8일 지나니까 65조가 됐다가 뭐 이렇게 가면요. 그렇게 들어오는 유동성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유동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 이제 그 말씀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서 과연 이제 대형주들의 주가가 조금이나마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올라가는 형태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냐 이거를 볼 필요가 있죠. 고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은 낮아진다. 그게 뭐 한 번 텀 돌 때에 비해서 두 번째 텀 돌 때 500원이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고점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아 이거 힘이 많이 그 좀 빠지는 형태다라고 보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형주의 주가가 어떤 형태로서 계속 움직이는지 하는 것들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시장의 중심은 대형주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당장에는 대형주의 주가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우선은 조바심을 내지 말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바심을 낼 때는 아닌데 이전에 주가가 오르는 거를 너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 왜 시장이 그러니까 내리는 것도 아닌데도 내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것만 보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바심을 갖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최근에 아무튼 신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튼 제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보니까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아무튼 주식에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과거에 보면 1년에 그 저 달별로 따졌을 때에 베스트셀러 중에 그 10위 내에 경제 관련 서적이 1년 내에 올라가는 게 두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권이면 12달이니까 120권 정도 되죠. 네. 120개 정도가 되잖아요. 저 책이. 물론 그 중에 이제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러면 한 80권 정도가 될 텐데 그 중에 경제 서적이 베스트셀러 10위 내에 들어가는 게 두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옛날의 경우인데. 120권에 두 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보면 베스트셀러 1등서부터 10등 사이에 5개가 주식 관련한 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3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종합주가지수가 86년도서부터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기간은 거의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발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기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쭉 가면서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식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신규 투자자분께서 그렇게 서점에 가서 주식 관련한 책 한 두세 권 사갔다가 한 며칠 동안 보고 이제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내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꿈은 그렇게 쉽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쉽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몇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다가 침을 뱉고 나갔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짓거리를 하면 정말로 내 그 성을 간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다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기를 저는 바라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흥분할 때 흥분하지 말고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꾸준하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막 올라가니까 정말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야 보면 뭐 100명이면 진짜 특별하게 인벗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모두 다 이익이 냈겠죠.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근데 주가가 만약에 방향이 바뀌면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100명 중에 99명은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관심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일회성으로 소모시켜버리지 말고 앞으로 진짜로 이게 오랜 시간 동안을 가지고 나의 자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쪽으로서 좀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그것이네요. 우리 센터장님은 10년 후에 주식을 해서 수익을 봐서 집을 샀으면 좋겠다. 예. 당장 바로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꾸준하게 주식을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그 뭐 별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닥터 두민이 뭐 마지막 뭐 비관 논자니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남다르게 주식시장이 흥분할 때 흥분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거는 제가 개인 고객들을 옛날서부터 저도 증권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많이 봤잖아요. 네.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들어와서 이 손실을 보면서 결국에 이 빠져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이 많은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만인들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흥분을 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빼고 있을 때 아니야,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제가 센터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 계신 분이냐고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일단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 뵀을 때가 센터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각 증권사의 센터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평론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영원한 센터장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하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명칭이어서 그랬는지 네. 그게 제일 편합니다. 제일 익숙하시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은 뭐 원하시는 대로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이 주식시장에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자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